아, 유튜브나? 된 거 아니야? 어, 됐다. 잠깐만. 이쁘네. 짠! 이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변두리꽃 TV가 구독자 2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와이프가 2만 달성한 의미로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 줬어요. 이렇게 2만 케이크 너무 네 작아서 확 드셨어요. 나중에 3만 4만 가면 더 커지겠죠 케이크가. 그렇죠? 너무 귀엽죠. 2만 구독자를 달성한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소감, 그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작은 목표지만 저한테는 엄청 큰 경사입니다. 저한테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네. 2만 명 기념 이벤트는 없나요? 이벤트 있죠. 지금 변두리 꼭 그 로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로고를 박은 티셔츠를 지금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선물로 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 댓글에 응원의 메시지와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실시간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시나요? 괜찮나요? 예쁘게 나올까요? 네, 지금 제작 중인데 아직 제작 중입니다. 되게 로고가 되게 귀엽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티만 잘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만까지 오는데 혹시 네. 힘든 점이나 우여곡절 같은 게 있으셨나요? 힘든 거요? 힘든 거 지금 제일 힘듭니다. 지금 준중앙 프로젝트 지금 두 번 다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도전에서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성공을 하지 않아도 네? 도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도전의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또 결과로도 보답해야죠. 제가 응원해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앞으로의 컨텐츠 계획 같은 거는 얘기해줄 수 있나요? 네, 계획 지금 배드민턴 유튜브로 제가 경기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뭐 레슨을 받는 영상으로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배드민턴이라는 아이템이 가미된 뭔가 스토리텔링으로 브이로그 정도의 그런 컨텐츠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말에 그 일본 오픈이 있거든요. 예, 네, 도쿄에서 일본 오픈이 있는데 과감하게 와이프랑 또 여행 삼아서 그런 또 이야기를 담은 영상들이 좀 재밌게 나오면은 우리 구독자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지금 비행기표를 좀 예약했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여행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일본이 또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 되게 강국이거든요. 배드민턴 여행을 되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배드민턴 생활체육이 발전된 나라에 저희 가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고 막 그런 거를 하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그걸 이제 이제 하네요. 거지. 네, 드디어 하네요. 이제. 근데 잘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뭐 잘 안 돼도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이게 내가 재밌어야 또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인위로 만들어진 그런 거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행식으로 가가지고 좌충우돌 여행기 우당탕탕 우당탕탕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먼저 해보고 뭐 하셔라 이렇게 맞아, 여행 맞아. 오셔라. 네 맞아요. 제가 해외에서 오픈 대회를 보는 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사실. 저희가 가보고 괜찮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뭐 오시는 것도 좋죠. 한번 저희가 한번 네, 경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길을 만들어 놓을게요,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예? 이렇게 했는데,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면 실패하는 거죠, 뭐. 예.
공원에서 난타라도 쳐야 되겠다. 좋죠. 저희가 언제 뭐 잘 될 거라고 하고 찍었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거지. 네, 아무튼 여러분들 2만 명이 될 때까지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3만, 4만, 10만까지 이렇게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들이 고기만. (웃음) 이거 맞아? 이? 지렁이야.